안녕하세요. 시크릿 읽어주는 남자, 시크릿의 에너자이저 하주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크릿,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마그네슘입니다. 시크릿 매니아들 사이에선 이미 효자 아이템으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입소문만으로 라이프바이 시크릿 판매 1위를 달성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1위까지 했을까요? 먹어보면 알고 겪어보면 반한다는 바로 그 제품, 이 리커버리. 직접 드셔본 분들의 댓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표지를 건강한 성공으로 리커버해준 시크릿 리커버리 하트하트.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리커버리 짱짱.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반응이 나옵니까? 대체 역시 라이프바이 시크릿, 건강기능식품 최고 자문위원이자 시크릿 가족들이 애정하는 우리 코엔 박사님이 만든 제품이라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국 안티도핑 연구소 LGC로부터 인폼드 스포츠 인증을 획득, 안티도핑 제품으로 확실한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원재료는 물론 제조 시설까지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제품만 스포츠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리커버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에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곳에서 인증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까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미네랄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네랄이 우리 몸에 부족할 경우에는 900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미네랄 중 마그네슘은 대두, 호두 및 땅콩과 같은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 깻잎 등 녹색 채소류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하루 필요한 양을 이렇게 매일 챙겨 먹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런데 마그네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다들 알고 있듯 뼈와 근육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신경 자극 전달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신경이나 근육에 심한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육통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계시죠? 그분들은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 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마그네슘을 채워주셔야 돼요. 특히나 에너지를 과하게 쓰는 운동선수나 그리고 학생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왜 이래? 눈이 왜 이렇게 떨리지?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커버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이프바이 시크릿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마그네슘, 이름이 여기 앞에 적혀 있고요. 이 하이드로 FX가 바로 미국 특허받은 원료로 리커버리의 핵심 성분이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90정이 이 한 통에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맨 밑에는 Made in USA라고 딱 박혀 있네요. 옆을 보시면 영양기능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1회 분량 한정당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0?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마그네슘 37mg이 있습니다. 오직 마그네슘에 의한, 마그네슘을 위한 제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돌려보시면 원재료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정 마그네슘, 결정 셀룰로스, 제3 인산 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 주소. 그리고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일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아까 한 알에 마그네슘 37mg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3회면 하루에 111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과 근육 기능의 유지에 꼭 필요한, 먹어보면 알고 겪어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는 제품. 오직 입소문만으로 라이프바이 시크릿 판매 1위를 달성한 믿고 먹는 리커버리. 제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먹기도 전에 뭔가 에너지가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일단은 손뭉치가 꽉 들어있어요. 포장을 꼼꼼하게 잘했다는 거죠. 안을 보니까 리커버리 제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알이 작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약간 목 넘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되게 오묘한 예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 알만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과 함께 넘겼는데 알약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목 넘김이 좋은 그런 제품이다. 37mg의 마그네슘을 제 몸에 흡수시키고 있는데 들거 없나요? 들거? 몸을 회복하고 싶을 때, 가득 쌓여 뭔가 풀리지 않을 땐 꼭 이 리커버리 제품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읽어주는 남자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시크릿 리커버리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시크릿 제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하세요.